안녕하세요. 네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러닝 의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 제가 애증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시엘르 애슬레틱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탄생을 했고, 운동과 일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웃도어 브랜드이죠. 시엘르 애슬레틱에서 전문적인 의류들이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늦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러닝복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스핏 여성 반팔 티셔츠입니다. 유기농 면과 폴리에스터 소재를 같이 사용을 해서 수분 흡수와 빠른 건조를 해주고 쾌적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러닝 티셔츠입니다. 야간 러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스티치와 땀냄새와 유해한 미생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현균 처리가 된 티셔츠이기도 합니다. 33도 이상 되는 날씨예요. 새로운 운동복을 입고 왔는데 티셔츠 자체가 무겁지 않고 굉장히 가볍고 지금 땀을 많이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막 옷이 무겁거나 불편하고 그러지가 않아요. 디자인도 예뻐요. 뒤에 보여드릴까요? 전문적으로 러닝을 하기보다는 데일리웨어로 편안하게 조깅할 때, 컬런을 할때 입기 좋은 티셔츠인 것 같아요. 제가 입었던 사이즈는 엑스트라 스몰입니다. 박스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여도 조금 넉넉하게 입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여성용 탱크탑인데요. 흰색이어서 깔끔하고 가장 기본 티셔츠여서 멋내기에도 좋고 컬런할 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소재가 얇아서 땀을 흘렸을 때에도 무겁지 않고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운동하기에 좋았습니다. 4인치 롱 브리프라는 제품을 제가 입어봤는데, 제가 입은 팬츠도 따로 속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정말 편안한 느낌이에요. 옷 자체가 너무 가볍습니다. 입은 듯안 입은 듯한 느낌을 주는 기본 4인치 쇼츠이고요. 리버스 스티치 처리로 쓸림이 없도록 만들어졌고, 간식이나 카드 지갑 등의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퍼가 달린 뒷주머니가 있고요. 열쇠나 작은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내부 포켓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트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우먼 DBS 쇼츠입니다. 카테고리에 걸맞게 완벽한 기능을 갖춘 쇼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면 패널은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리사이클 원단으로 만들어졌고, 논스티치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장시간 달리기에도 편안함을 제공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해 인신 3인치로 제작이 되었고, 3개의 파워 메쉬 내부 포켓을 통해서 레이스웨이 할 때에도 레이스에 필요한 구급약 등의 간단한 소지품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트 라인의 여성 싱글렛은 레이스 당일 가벼운 무게와 속건성, 그리고 온도 조정 기능 등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싱글렛이에요. 수분 관리를 위한 우수한 위킹 구조로 만들어졌고, 카본 섬유를 사용을 해서 수분 흡수와 UV 기능은 향상을 시킨 싱글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 부분의 개방형 메쉬는 공기 순환을 도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해주고, 스티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서 더욱더 깔끔하고 마찰을 최소화해서 편하게 입고 뛸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쩜 완벽한 레이스를 위해 만들어진 싱글렛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시엘르의 작은 옷도 입어봤거든요. 옷을 입고 있지만 입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라톤 데이 하고 하면은 많이 찔리는 편이긴 한데, 선수들이 맞춰진 그런 옷인 것처럼 오래 달리게 할수 있고 가볍고, 여기 옆에 보면 이게 트여 있잖아요. 뛰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고, 무봉제 시스템으로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옷이 얇고 통풍도 너무 잘 되고 땀이 잘 마르는 재질이고 옷 또한 너무 가볍고 부피도 작습니다. 시엘라에서 나오는 모자와 같이 매치를 해줘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러닝 의류들이 또 색감이 또 밝고 또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러너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